감사합니다. 네, 얼른 갔다 오세요. 아이, 진짜. 노을 빛에 되게 참 좋은 노래더라고요. 여자끼리 살아. 여자끼리 해도 돼요. 그 노래는 어려워요. 아우, 생각보다 덜 춥네. 가라! 아직 삐지도 않았는데. 저가! 샤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오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세 개씩 쓰고 다닙니다. 아이고 다 기겁먹었어. 어쩌다 갑자기 이런 세상이 왔는지. 예요. 다소 다른 품바 분들하고 좀 달라도 여러분들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난 얼굴이 이쁘잖아. 이래가지고 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쁘지도 않은 것이 이쁘다 본다고. 됐냐? 네? 됐다. 여기서 봐. 저다. 아싸. 우. 지. 아우다.
남인데 언니가 좀 빠르게 할 때도 힘들다. 자, 조용한 것도 괜찮습니다. 에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말 못한 걸 난 후회해. 너 떠난 후에 가지 말라고 말할 걸 그랬어. 기다리라고 말할 걸 그랬어. 이제 왔어 난 후회. 너 떠난 후에 오늘 저녁 바람 부는 날에는 너 찾아가 울고 싶어. 싫어
네. 감사합니다. 기분 정말 좋다. 하지 말라고 막할 걸 그랬어. 기다리라고 말할 걸 그랬어. 이제 왔어. 난 후회해. 너도 나 후회해.
차량 좋네. 지금 신청곡이 하나 들어온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신승희 가수분이신데요. 아주 그 저 아랫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이분께서 우리 품바들을 하여튼 또 가수 좀 또 까먹네. 품바의 꿈. 품바의 꿈인데 그 문화재, 문화재. 네. 우리 각설이를 문화재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목이 품바의 꿈이라는 그 타이틀곡인데요. 이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품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 가수들이. 그죠? 분명히 이분 품바로 나오실 겁니다. 얼굴이 근데 잘생겨갖고 좀 아이고 또 언니들 좀 걱정된다. 진짜 얼굴 참 잘생기셨습니다. 키도 크고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신승희 씨의 품바의 꿈이라는 노래. 그 옷을 입었더냐 내 인생 각설이라도 후회는 없어 내가 선택한 이 길 걸쭉한 입담으로 박수!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어째서 살짝만은 부르고 다니는 그런 노래를 지금 만드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승희 우리 가수님께서 내놓으신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괜찮죠,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 품바님들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좀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분 뵙고 나서 이분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이 노래가 참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조금 못 불러서 그렇지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 노래를 따라서 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한 세 번 정도 불렀습니다. 제천에 와가지고.
오늘 노래가 좋습니다. 이게 뭐 애원보다도 이게 즐겁게 하는 거.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어찌든간 좌우든간 즐겁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면역력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왔더라도 죽어버려. 면역력이 죽여버려. 자, 여러분들 박수 치고 좌우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잘 나와요? 아니요. 하나, 둘, 셋. 거시기 아리스리 세워라 우리. 자, 아리스리 세워라라는 노래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다현이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서 여가수님을 뵀는데 얼굴이 소녀 같으십니다. 얼굴이 진짜 저도 얼굴이 좀 작은데 뭐라고 이제 나 저도 조금 얼굴이 좀 작은 편인데 그분은 더 작더만요. 참 예쁘시더라고. 여러분들 아리스리 세워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한테로 갑시다요. 안녕. 원티 원티 박수. 자, 이것이 면역력입니다. 박수. 사이즈 더다.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은 우리 신랑분들 나가지 말고 3일 동안 자가 격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오빠들 아셨어요?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외출을 찾아오라고 아침에 본 게 문제 떴더만. 여자들은 별로 모임이 없네. 남자들이 많지. 이제 사무장관 10번 갈 거 한 번만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 알았죠? 우리 마누라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그렇죠? 참 좋은 노래 많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바람아 불어라. 우리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나는 26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한번 해야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겠어. 가자. 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 한 서너 보이시네. 26. 좋다. 감사합니다. 국밥도가 뭐죠? 저기 보시면 국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불에 안으면 써질 듯 가는 사람 안녕이란 말 없이 떠나가 버렸네. 헤어짐이란 생각조차 못한 나인데 하늘도 슬픈 TV를 내려 알 수 있어 버려도
보니까 아무 노래나 막 나오고 막 해버리네. 언니 누르세요. 그냥 그 노래 좋아 언니. 상사와. 그거 할 거요? 어. 저기 언니 우리 나리 언니는요 노래를 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열 곡 가지고 제가 한 한 달 만났거든요. 열 곡 가지고 한 달 동안 쓰네. 그리고 요번에 테스 형 하나 배웠다. 나리 춤. 야 이거 춤 한번 출래? 여기에 또 맞는 춤이 있잖냐. 아이고. 야 상사와 뭘 안 이어야 되지? 저도 노래를 이렇게 우리 대부분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하기보다는 감정 표현. 저 노래를 내가 어떻게 해갖고 감정을 그냥 표현을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그렇죠? 아이고 오늘 혹시 의림지 제천 의림지에 오신 분 중에서 한강수 단장님 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밖에 없어? 다시 들으세요. 다 내 팬이요. 이 팬이요? 자팬 들어봐봐, 자팬. 어이. 와, 더 멋져라. 야, 내 팬 들어봐, 내 팬. 헤이, 그 진짜. 아니, 두 번씩 뭐 하러 들어요? 한 사람 앞에 한 번만 들어라잉.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한강수 단장님 공연단에 지금 온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이름 모릅니다만은, 아이고, 우리 단장님이요. 정말 얼굴이 이쁘더만. 뭐, 본인은 내가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얼굴도 이쁘시고, 마음도 고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른 때 같았으면 한 번 오고 안 옵니다. 너무 멀다고 막 그럴 거인데 제가 5시간을 마다앉고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언니도 보고 싶고 우리 단장님도 더 좋은 인연으로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한강수 팬, 한강수 단장님 팬분들도 우리 나리 언니나 저나 그냥 많이 이뻐해 주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뻐해 주세요. 너무 많이 이뻐하면은 어떤 데 보니까 쌈나더라. 그냥 저희는 한강수 단장님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연자로서 예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 단장님은 제가 이따가 한 7시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려고 지금 이게 단장님 팬분들 오셔서 기다리기 지루하실까봐 올리려고 했더니 또 어디로 갔네. 내가 찾기만 하면 없어. 어디 갔어? 차에. 차에 있어? 강수야! 한장 아가 강수야 어딨냐? 언니! 언니! 너 이리 와봐. 차가 나보다 5살 더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해라. 근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맨마던 게로 내가 반말하지. 그잖아. 예. 웬마다 난 거. 한강수 어디서? 이 언니가 어저께 춤을 추는데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가 모릅니다. 이 저렇게 뻣뻣한 몸인데 웨이브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내가 어저께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새벽에 잠 안 자고 그걸 봤는데 이쪽으로는 뻣뻣한데 밑으로는 겁나게 잘 돌아가더라고. 어이 성! 성아! 성! 신경 쓰지 말고. 아 왜? 뱃사람부터 한번 더 할까? 아 싫어! 왜? 나 언니 좋아. 나 언니 좋아. 이게 아니라 어제 오늘도 어제 어리고 뱃사람부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 어제도 봤었는데. 야 어저께 한 사람도 없다. 똑같은 사람이 내가 보게 다 다른 사람이구만.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아닌데. 여기 어디 촬영언니라고 못 봤어. 야 뱃사람부터. 아 재미없어. 뭔 재미 나는 재미없구만. 그리고 언니 내가 어저께 언니 봤는데 이 돌아가는 게 장난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도 한 번이라 1절만 할게 오늘은. 이틀까지 안 하고. 아, 또 기타 가져와야 되겠네. 아. 마지막 곡으로 나 들어갈란 게, 뱃사람에 묻혀 한번 합시다. 뭐 사회 불만이냐? 그리고 성이 여기 앞에 있어. X표. 여기가 단장님 자리, 여기는 나리 언니 자리. 해갖고, 나리 언니가 한 단장님을 보고 따라서 해. 저 언니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해버려. 봐봐. 있어. 언니 이제 음악만 나오면 언니 여기 돼 있어. 있어. 가운데로 왜? 먹어서 춤추라는 얘기지. 딱 언니 스타일 아니야? 자, 옷도 주고. 음악 소리가 좀 작다. 뱃사대 뭉쳐 고요한 그날 밤 미라고 지던 밤에 좀 보고 배워라. 아 뱃사매 아 뱃사매 묻혀 아 미라고 견디는 나에게 전했다오. 아 사이 뱃사매 묻혀 야랑라도 같이 사우다 아가씨 아 뱃사매 묻혀
나서야 그대도 이겨도 상관 말이야. 잘한다. 뱃살은 미쳐 고요히 반듯한 밤 밀락꽃 지난 밤에 아사이 아사이 But can be the night in the journey. 야야야야, 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아이고, 언제는 여기 그 부모 배우라고 허리 돌리는 거 봐봐. 아이고, 니가 여기 가서 뭐 배우겠냐? 이거 나 좀 배우자. 아, 자. 이 사람 들었어. 아, 자. 우, 오메. 우와, 우. 잘한다. 비를 꽈라. 아이. 心扎手臂满满的可怕们奔跑不要别杀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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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奔跑不要
내가 저거는 배워갖고 가야 돼. 꿀렁꿀렁 그거 하고. 응? 꿀렁꿀렁. 자, 제가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저 엔딩 합니다. 우리 단장님 팬분들이 한 200명 오셨기 때문에 저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옹이. 옹이 그래. 옹이. 옹이 한번 합시다. 옹이 좋죠. 저는 나이가 어려서 노래를 자 어머 최초는 저렇게 미인이 어디서 오셨어요? 아, 미인이 거기밖에 더 있어. 봐봐, 쥐 딱 둘러봐봐. 없잖아. 아따! 그냥 한 소리야, 참. 어디서 오실 때? 아, 강원도. 귀신 왔어, 지금 귀신? 좌우당만 어쩌던가, 강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여기저기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스크만이 대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배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정말 마스크 철저히 쓰고 다니시면은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깨끗이 쓰시고 우리 가족 외에 이렇게 거리를 좀 두시고요. 사우지란 저 다 텔레비전에서 다 나오잖아.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만 참고 있다가 하시면 코로나가 없는 좋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갑시다, 옹이. 여러분들 지킬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간다. 많이 빠지셨어요. 바람을 물고온 테스 형입니다. 아프다 세상이 눈물만 눈나에게
위해서 집 한 채 팔았습니다. 지금 서방 다섯 명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우리 언니들 또 나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는 거의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친구가 들어갈 정도로 하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구경 많이 하시고요. 박수 많이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오전 각설이 가인 틈바였습니다. 차렷 경례 코로나 없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